전체 이제 외적인 걸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코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코 자체로만 보면 조금 뭐 이쁜 코인가 싶다가도 얼굴이랑 대조를 해보면 이건 아닌데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7살이고 상운동에 거주하고 있고요. 영기섭이라고. 콧볼이 좀 넓은 것 같아서 콧볼도 축소하려고 했었고 콧볼에 이 약간 내려앉은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당겨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먼저 이제 외적인 걸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코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코 자체로만 보면 조금 뭐 이쁜 코인가 싶다가도 얼굴이랑 대조를 해보면 이건 아닌데. 코 모양이 여기서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일단 코끝이 정면에서 너무 뭉툭해 보여가지고 그거를 좀 날렵하게 바꾸고 싶고 그리고 휜 것도 개선하고 싶고 콧볼도 그 올림과 동시에 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. 일단 원장님이 뭘 원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세세하게 막 다 말씀해 주시길래 이거는 진짜 잘 설명을 해주신다. 원래는 콧볼 축소를 하고 싶었는데 콧볼 축소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코끝을 조금 더 올리는 게 차려 훨씬 나을 거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입니다. 병원 리스트 뽑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. 진짜 현대 의학은 다 똑같은데 원장님들 성향 차이랑 그런 거 스타일 차이도 다 다르신데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되나 소품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 했었는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다 병원 리스트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먼저 가라고 해주시니까 상담 그냥 가서 받기만 하고 그다음 제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게 편했어요. 후기 찾아봤죠. 일단은 첫 번째로 악평이 없었어요. 악평이 있으면 저도 만약에 제가 잘못되면 악평은 숨겨놓고라도 쓸 것 같거든요. 칭찬들은 안 믿는데 악평을 맞아. 믿어요. 악평을 찾아봤는데 악평이 없으니까 이건 됐다. 여기다 원래도 상담도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악평도 없으니까 여기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 마음이 갔죠. 죄송할 맞아. 때마다 느끼는데 마음이 가야 돼요. 맞아. 삐리 꽂혀야 돼. 네,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고민을 한참 많이 하긴 했는데 실리콘은 흡수가 안 되니까 또 변형은 안 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가 지금 실리콘 건데 변형에 자가능이 먼저 평판이 또 좋기도 하고 이왕 할 거면 이제 완전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비싼 게 최고죠. 결과물이 나와봐야겠지만 분명히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 이번 수술이 이제 당분간 정말 마지막이 아닐까. 원래는 눈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요? 눈은? 일단 코 상태를 확인해보고 이제 눈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걸로 벌어준 돈도 거의 다 썼으니까. 안녕하세요. 수술한 지는 2주차 됐고요. 붓기 상태는 원래도 붓기가 없는 편이었는데 제가 회복이 진짜 빠른데 지금 2주 지나고 나니까 붓기 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통증도 처음 했을 때 하루는 살짝 내리다 느낌 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통증도 아예 없었고 숨쉬는 데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완전 괜찮았고요. 수술 전에는 콧대가 이렇게 휜 게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콧볼도 좀 넓어서 그게 많이 불만이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완전 개선돼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. 비주도 없었고 그리고 콧대도 휘어있는 거 교정해서 지금은 이제 콧대도 나름 좀 있고 비주도 좀 튀어나왔고요. 콧볼 축소는 앞으로 이제 코를 당기면서 원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대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좀 당기니까 개선이 됐다. 원장님도 설명 완전 잘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원장님한테 하려고 했고 3초만 아물면 콧대도 여기서 조금 더 얇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은 조금 붓기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좀 넓은 그런 감이 조금 있는데 지금은 일단 보기는 아주 밑에서 볼게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